지난 2017년 3월에 화재로 전소된 인천 계양구의 재활용센터 내일을 여는 집 소식 기억하십니까? 이 당시에 300평 건물에 5천만 원 넘는 피해를 입었었는데요. 최근 이 재활용센터를 재건했다고 하는데요. 현장에 나가 있는 취재 기자 연결해서 자세한 이야기 들어보겠습니다. 박세연 기자. 네, 인천시 계양구에 위치한 재활용센터 내일을 여는 집에 나와 있습니다. 네, 화재 피해를 당한 지 벌써 2년 반이 넘었습니다. 이 재활용센터를 재건했다고요? 그렇습니다. 노숙인 자활을 위해 마련된 이곳 내일을 여는 집. 2년 전에 화재 소식을 전해드렸을 때 저를 비롯해서 많은 분들이 가슴 아파하셨는데요. 지금은 보시는 것처럼 완벽히 새로운 모습으로 재탄생했습니다. 지금 제가 서 있는 곳이 화재 당시에 가장 피해가 심했던 입구 쪽의 공간인데 제 뒤쪽으로 지금 사무실이 마련됐고요. 이쪽으로 저를 따라서 와보시면 의류들이 이렇게 마련돼 있어서 또 수집하고 판매하는 공간으로 활용이 되고 있습니다. 제가 화재 당시에 왔을 때는 이곳이 모두 검은색밖에 없었는데 지금은 천장과 벽처럼 또 하얗게 변했고요. 또 알록달록한 색깔들도 지금 이루어져 있습니다. 네, 이 화재가 났던 당시에 5천만 원 넘는 피해를 입었었고 이 과연 회복할 수 있을까라는 이런 걱정을 한 것도 사실인데요. 어떻게 이렇게 또 새로운 모습으로 다시 태어났는지도 궁금합니다. 들려주시죠. 네, 내일을 여는 집 이준모 이사장님 모시고 한번 이야기 들어보겠습니다. 안녕하십니까? 안녕하세요. 네, 네 오랜만에 반갑습니다. 뵙겠습니다. 네, 네 반갑습니다. 화재 당시에 네. 여러 가지 요인으로 인해서 이제 복구가 어렵다는 이야기들이 많이 있었습니다. 예. 그런데 어떻게 이렇게 또 새롭게 탄생할 수 있었는지 궁금합니다. 네, 2017년 3월 1일 날 밤 11시에 그 입구 쪽에 있는 전기 배전판에서 누전이 돼서 이게 그 불이 나가고요. 전체적으로 이 건물 전체 다 타고 그리고 이 안에 있던 모든 그 소중한 그 재활용품들이 다 탔고요. 예. 그래서 우리 노숙인들이 정말 절망하고 그런 가운데서 이 건물 주인인 한국자산공사가 이것을 복구한다라고 하는 것은 불가능하다. 복구하는 비용이 다른 비용보다 더 시장 그 원리에 따라서는 손해다. 예. 이런 입장에서 복구를 못하겠다라고 결론을 내렸었어요. 그랬었죠. 예. 그런데 우리 지역에 있는 많은 정치인들이나 또 지역 시민사회 그리고 해인교회를 비롯한 지역 어떤 종교계 인사들이 이것은 노숙인들의 자활을 위한 것을 이기 때문에 이 돈으로 이렇게 계산하고 이런 것이 아니다. 예. 반드시 열어줘야 된다. 이렇게 얘기를 해서 그러면 옥상을 사용하지 않고 보강을 좀 한 뒤에 그 다음에 리모델링을 좀 하자. 이렇게 얘기가 되어져서 무려 1년 8개월 지나서 복구가 완성이 되었습니다. 예. 그 당시에 왔던 사람 입장으로서 이렇게 새롭게 탄생한 네. 모습을 보니까 참 보기가 좋은데요. 네, 네. 좀 소개를 좀 해주세요. 이제 새롭게 탄생한 이 센터에 어떤 것들이 또 있는지 말씀해 예.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. 저희 재활용센터가 예. 그 처음에 그 이곳에 이제 왔을 때는 건물이 좀 낡아 있었긴 했었습니다. 그런데 이제 화재로 인해서 오히려 좀 이렇게 깨끗해서 마치 백화점 같은 그런 매장을 저희가 그 가질 수 있게 됐고요. 예. 그리고 그동안 가전제품이라든지 의류라든지 그다음에 뭐 가구 그리고 책상이나 뭐 소파 침대 이런 물품들을 이제 중심으로 해서 팔았는데요. 특별히 화재가 난 뒤에 우리 CTBS 방송을 통해서 이렇게 많이 알려진 다음에 지역에 있는 교회들이 보시다시피 이렇게 많은 물건들을 보내주셨습니다. 특별히 교회에서 바자회가 끝나고 팔리지 않은 물건들 또 이런 것들을 많이 보내주셨고요. 또 지역에 있는 백화점이라든지 의류 이런 데서 재고품들을 예. 저희 매장으로 많이 보내줘서 실제로 이렇게 사용하지 않았던 아주 새 물품들도 이렇게 많이 진열할 수 있게 됐고요. 예. 특별히 지금은 가전제품 같은 거는 없어서 못 팔 정도입니다. 그래서 냉장고라든지 그다음에 그 세탁기, 뭐 텔레비전 이런 부분들을 우리 바꾸게 되게 되면 이쪽으로 보내주시면 이것이 노숙인 자활을 하는데 아주 소중하게 쓸 수 있는 그런 아주 널찍한 매장을 갖게 됐습니다. 그렇군요. 너무 축하드리고요. 네, 감사합니다. 예, 예. 앞으로도 이제 하실 일들이 많으실 것 같아요. 좀 네. 나눠주시죠.
앞으로 저희들이 기존에 해왔던 어떤 이 재활용이라고 하는 부분을 이제는 판매 위주라기보다는 예. 뭔가 JPIC라고 하는 정의, 평화, 창조 질서의 보존이라고 하는 것 속에서 하나님의 질서를 보존한다라고 하는 부분들을 가지고 노숙인들하고 같이 공부도 하고 연구도 하고 그리고 지역사회에 알리고 그렇게 해서 굉장히 어떤 가치 중심으로 이 재활용센터를 운영할 예정입니다. 그리고 지역에 있는 교회들도 많은 그 신도들하고 또뭐 어린이집이라든지 또 초등학교, 중학교에 있는 학생들이 이곳에 와서 자원봉사도 하면서 자원을 재활용한다라고 하는 거를 많이 보게 됐고요. 그리고 또 우리 여신도회가 전통적으로 아껴 쓰고 나눠 쓰고 바꿔 쓰고 다시 쓰는 아나바다 운동을 많이 해왔는데 아나바다 운동하면서 온 물건들을 이쪽으로 보내주시니까 교회들하고 이렇게 조직 화돼서 네트워크를 연결을 해서 정말 이것을 하나의 교회 운동으로 정말 자원을 재활용하는 운동으로 그렇게 가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생각을 좀 가지고 있고요. 추가적으로 최근에 와서 이제 하게 된 사업이 뭐냐면 커피숍이 굉장히 많이 늘어났지 않습니까? 거기에서 커피를 쓰고 남은 찌꺼기들이 있었는데 그 찌꺼기들을 전부 모아갔고요. 저희가 지금 그 어떻게 보면 그 벽돌 같은 그런 어떤 그 데코레이션 하는 그런 어떤 자료로도 만들기도 하고요. 그리고 또어이화화 화료라고 그럴까요? 그 이제 불 때는 거 그런 걸로도 사용하기도 하고, 그다음에 컵 같은 것도 만들기도 하고, 다양한 곳을 만들도록 커피 찌꺼기를 모으는 커피박 모으기 사업도 지금 진행하고 있습니다. 그렇군요. 네, 알겠습니다. 하실 일들이 많고 또 이제 앞으로 기대되는 부분이 많습니다. 앞으로도 좋은 소식 그리고 많은 사역 부탁드리겠습니다. 네,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. 감사합니다. 네. 네, 새롭게 재탄생한 인천 계양구 재활용센터 내일을 여는 집에서 보내드렸습니다.